가요 페스티벌 특집 공개 방송 제31회 한국가요 창작의 날 축하 공연 2016 창작인이 뽑은 성인가요 최고 가수상에 빛나는 유기진 씨의 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남춘. 저는 향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31번째 하면은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31. 네. 네. 자, 창작의 날 특집 공개 방송. 오늘 가요 페스티벌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대 최고의 작사, 작곡가로서 이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음악인으로서 작사, 작곡, 편곡가 창작인 분들의 제자들의 노래로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분들 노래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 창작인이 뽑은 신인 가수상 배진아 씨, 2016년 특별가요 발전 공로 가수상 노영국 씨, 2016년 K-트로트 공로 가수상 최우수 씨, 2016년 특별가요발전 공로가수상 전철씨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6년 창작인이 뽑은 신인가수상 배진아씨의 무대입니다. 소리에 나를 쿡쿡쿡 더 신박하고
당신의 향기에 취해버리고 터질 듯한 그대 품에 영원히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도란도란도란 마주 앉아서 소근소근소근 사랑 노래를 영원히 부르고 싶어. 불꽃처럼 타오르니 당신의 그 향기에 취해버리고 터질 듯한 그대 품에 영원히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도란도란도란 마주 앉아서 까지 노영국 씨가 노래합니다. 지지 않는
오늘은 뻥이 아닙니다. 공로 가수상 받았습니다. 최우수입니다. 뻥이야 뻥이야 사랑한다는 말도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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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는 말도 뻥이야 나만이 너에게 전부라고 속삭여놓고 어느 날 그 카페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뻥이야 뻥이야 사랑한다는 말도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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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는 말도 하루도 못 산다고 약속해놓고 길가에 뻥튀기 소리처럼 뻥뻥거리지만 뻥이야 뻥이야 사랑한다는 말도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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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는 말도 저 넓은 아파트에 행복 꿈꾸 살자든 저 멋진 승용차에 여행을 가자든 나 없이 못 산다고 나만 사랑해 준다든 그 맑은 눈빛 속에 진실을 말하든 뻥이야 뻥이야 사랑한다는 말도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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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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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는 말도 뻥이야 뻥뻥뻥 2016년 특별가요발전 공로가수상에 빛난 멋진 남자 해운대영과 전철씨의 무대입니다. 추고 물새나 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사랑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물결 춤을 추고 물새 날아드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철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이란 글씨를 쓰면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데 널 사랑해 떨리는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람 추억 속에 31번째 맞이하는 한국가요 창작의 날은 이 고인이 되신 반야울 선생님 이제 초대장을 하셨는데요. 네. 1961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조준영 회장님, 이명희 회장님, 서승일 회장님, 그리고 김병환 회장님, 조영근 회장님, 최남기 회장님, 현 김상욱 회장님까지 3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분들이 계셨기에 한국 가요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좀 지칠 때 노래를 네. 부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잖아요. 네. 노래로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시간 계속해서 다음 가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로 가수상에 빛나는 전영주 가요 페스티벌 가수상 하지하 이윤상 그리고 창작이 뽑은 신인 가수상 한세희 사회봉사상 이상민 그리고 K-트로트 공로 가수상의 김영실 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계시는 전영주의 꺾지 마세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꽃 파도 이쁜 꽃
멀어져도 사랑은 불타올라.
좀 보낸 어떤 그대는 어딨나요 꿈에도 그리운
만난 건 운명입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 사랑을 심어주고 정도 나누고 페스티벌 특집 공개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1번째 맞이한 한국 가요 창작의 날 축하 공연. 여기는 강북문화예술회관입니다. 네, 가요계의 희망, 성인 가수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수상자분들의 축하 무대를 저희가 함께 지켜봤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 2016년을 빛낸 수상자들의 지속적인 사랑 정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춘 씨,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가수 소개해드릴까요? 네, 뭐 많은 가수분들이 한 해 동안 네. 활동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오실 분은 아마 2016년뿐 아니라 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최고 그런 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성인 가수 네. 가요를 정말 많이 꾸준히 네. 알리신 분이시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타고난 가창력, 뭐 자기 본인의 연습도 있어야겠습니다만은 네. 네. 2016 우리 창작인들이 뽑은 성인 가요 최고 가수상 여성 부분입니다. 네. 우리 김용림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다른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안타까운 내 일이야
우리 입으로 하시려